입니다. 자, 포천 시민 곧바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슈팅 막았습니다. 세컨볼 슛 골 들어갔습니다. 선제골은 포천 시민이 들어갔습니다. 19번의 김동률 선수 선제골을 선물했습니다. 자, 지금 이 세컨볼을 김용준 선수의 슈팅 그리고 김동률이 세컨볼을 가져갔습니다. 포천 시민 원전 경기에서 소중한 김재현 선수가 다시 한번 붙입니다. 네, 끈질기게 이용경 쪽을 받고 구종욱에게 왔고 오른쪽에서 걷어냈고 아! 지금 슛! 골! 동점골! 동점골을 따내는 것은 16번의 울산의 이현성이었습니다. 울산의 이현성 교체 투입되면서 득점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서 맞은 공. 자, 이현성이 이번에도 세컨볼에서 집중력을 이어갔습니다. 결승골을 넣게 될 수도 있고요. 충분한 시간입니다. 자, 붙여줬고 울산 시민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구중욱 왼쪽으로 줬고 슈팅 들어갔습니다. 역전. 그리고 역전은 캡틴 조예찬이 만들었습니다. 울산 시민 88분 동안 내내 끌려가다가 울산 시민 3분 만에 역전을 이뤄냈습니다. 자, 여기서 구종욱에게 볼이 갔고 왼쪽을 받고 조예찬의 슈팅 왼쪽 니어포스트를 겨냈습니다. 2대1 울산 시민 이렇게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나오는 판단도 좋았고요. 어, 지금도 있어요. 자, 이번에 김혜태 선수 여기서 교체가 적중을 합니다. 와, 윤석유 감독의 티략 용병술이 정말 적중하는 순간이고요. 네. 자, 지금도 목포가 기습적으로 찬스를 가져가는데 바로 이어서 김해가 또 한 번 뒷공간을 성공시키면서 아, 여기서 터지지 않던 것만 같았던 골이 터지고 말입니다. 드디어 양 팀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청의 한 점차 리드. 사실 이 직전에 목포에게 기회가 두 차례나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 목포로서는 더욱더 뼈아픈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네, 축구에서 기회 다음에 위기라는 말이 또 있듯이 네. 지금 상황에서의 김해시청은 정말 이 목포가 방심한 틈을 정확히 잘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마무리 이 김경구 선수가 2회수 골키퍼까지 제치는 침착함도 돋보였습니다. 아, 여기서 자, 네. 자, 끝까지 뭐 2회수 골키퍼 역시나 각을 최대한 좁힌다고 지금 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김성진 선수의 조금은 미스가 아닐까 그렇죠. 싶네요. 지금 한 번에 사실 김성진 선수가 쉽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김성진 선수 바로 앞에서 약간의 불규칙 바운드가 형성이 됩니다. 먼 쪽에서의 프리킥 이관표가 준비하고 있고요. 손 내립니다. 중앙으로 찍어 차줬는데요. 일단 뒤쪽으로 준 패스 그리고 슈팅 오우 그리고 공 살아있는데요. 골! 대전항공철도 첫 번째 선제골 스코어 1대0. 11분으로 가는 시간 대전항공철도가 이른 시간에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그 주인공 5번 박성용 방금의 세트피스 과정에서 한 차례 뒤로 내주는 좋은 약속된 플레이가 있었고 권태환 골키퍼가 좋은 선방을 보여줬습니다만 흐른 세컨볼 박성용 선수 앞에 그대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팀에게 첫 번째 골을 안겨준 박성용 자신의 리그 첫 번째 골을 신고합니다. 가는 과정에서 네, 골 장면 다시 보시죠. 이관표 선수의 프리킥 앞쪽에 떨어졌고 중거리 슈팅 시도한 것은 굴절되면서 골키퍼 정면으로 그리고 선방에 낸 공 흐른 공이 되었고 박성용 선수가 그 공 그대로 낚아챘습니다. 실점하는 과정에서 양주 수비진의 집중력이 다소 아쉬웠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박성용 선수가 뒤쪽에서부터 치고 나왔었기 양준모가 준비합니다. 짧게 봤고요. 오른발 넘겨줍니다. 헤더! 축구단! 아, 최영우가 살짝 돌려놨는데 골 올리면서 네 결정력까지 높이면 경주한 수원 앞으로 남은 시즌
굉장한 공격력을 만들어낼 거라고 자부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박스 안쪽에서 정말 그 공중볼과 집중력이 좋았던 경주한 수원 그 강점을 살려내면서 오늘 경기 1-0 리드를 가져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많은 선수를 포진하다가도 빠르게 수비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측면 타고 오성진을 바라본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오성진 오른발 크로스 흘러나오면 박스 안쪽 있어요. 그대로 슈팅 들어갑니다. 1-1 시흥시민 축구단 빠른 시간 빠른 만의 골. 오늘 경기 스코어가 1-1 균형이 맞아. 킬러 본능 좋았고요. 그 전에 이 개인적인 돌파가 좋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요. 오늘 그라운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바운드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기서 머리로 맞춰보려고 했습니다만 네, 클리어링 미스가 나오면서 이창훈 발밑으로 김상재의 킥 헤더 반칙 아니에요. 이승현 가운데 길끝 보고 오른쪽 측면 연결 시도 터치 좋았고 왼발 슛! 골! 2-1 시흥시민 축구단! 교체 투입 국현호 센스 있는 감각 완벽한 마무리! 아 결국에는 이 한 방으로 시흥시민 축구단이 다시 한번 원샷 원킬 합쳐서 투샷 투킬을 만듭니다. 아 국현우가 굉장히 센스 있고요. 3라운드에서 오늘 경기 첫 번째 리드를 가져갑니다. 일단 두 명의 압박이 좋았고요. 가운데 쪽에서 전방에 뛰어들어가는 국현우를 잘 봤습니다. 오른발 터치 왼발 마무리. 아 정말 국현우 센스 있는 터치와 깔끔한 마무리까지. 그런 역습 찬스를 맞았었는데요. 네. 오 지금 실수가 나왔어요. 지금 네 PK가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은 완벽한 미스죠. 네. 부산교통 조동관 슛 들어갑니다. 네. 조동관의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 1-0 화성FC 리드합니다. 네. 좀 빠르게 압박을 했었던 이인규 선수였고요. 신영준의 원터치 그리고 중앙 쪽 원투패스 신영준. 신영준입니다. 엄청난 플레이. 점수는 1-1 다시 한번 위력을 곧바로 맞춥니다. 아, 지금 신영준 선수 이렇게 되면은 오늘 돌면서 김규표 좁은 공간 힐패스 이규 다시 한번 화성의 리드. 점수는 1-1. 와 이거 경기 어디로 가나요. 커브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자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민우 뒤쪽에서 카르로스 PK를 선언하는 주심입니다. 야 여기서 변수가 발생하네요.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민우 들어갑니다. 자 결국 경기 막바지 동점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2-2. 와 정말 한 골까지 이렇게 힘듭니다. 팀을 잘 이끌어가고 있고요. 자 약간의 위험한 상황. 자, 잘 차냈습니다. 자, 패스가 부정확했습니다. 파주 한 번에 역습을 갈 수 있을지 안은산이 잡습니다. 왼쪽에 뛰는 사람. 자 연결됐고 박스 안쪽에서 연결했습니다. 슈팅! 오! 들어갔습니다! 김도윤! K3리그 4경기 연속 골! 파주시민 축구단이 앞서갑니다. 자 결국에는 이 최전방 박스 안쪽에는 파주의 김도윤이 있었습니다.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그리고 이번 4라운드에까지 골맛을 보고 있는 파주의 김도윤.